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아포가토라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커피 메뉴 중에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만드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실 커피 메뉴하기보다는 커피 디저트에 가까운데요.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위에 뜨겁고 쌉쌀한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져 커피향과 달콤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포가토는 이탈리아어로 익사한, 물에 빠진, 죽은 이런 좀 원뜻을 알면 약간 섬뜩한 얘기긴 한데요. 아이스크림이 에스프레소에 퐁당 빠져 녹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포가토 레시피는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붓는 스타일도 있고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둥둥 띄워주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젤라또나 아니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다른 아이스크림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닐라 향이 커피향하고는 가장 궁합이 좋은 향이기 때문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메뉴 자체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다른 아이스크림을 사용해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추천드립니다. 향이라든가 맛,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아포가토이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뜨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떠서 넣겠습니다.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같이 내면 됩니다. 보통 카페에서는 갓 추출한 뜨거운 에스프레소가 제공되지만 미리 준비된 에스프레소를 차게 해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드시기 전에 바로 부어서 드시는 게 좀 더 세련돼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커피 아이스크림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커피 향이 어우러지면서 아이스크림 맛을 배가시키는 메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럼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